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11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일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낙폭이 있었어요. 자, 하루 전만 해도 이렇게 탁 돌아가면요. 요건 좋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지막 마디에서 반등 폭에 아주 작은 정도의 아직까지 조정받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아뿔싸. 야, 이게 너무 크게 떨어졌어. 저 2.32% 하락, 다우존스. 나스닥도 마이너스 2.78% 하락. 그리고 반도체 마이너스 4.44% 하락. 독일도 마이너스 1.77% 하락. 자, 전일의 상황입니다만, 뭐, 상해 종합 끝나고 난 다음에, 해외 시장들 이루어진 거지만,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1.2%로 20일을 지지하는 모습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마 오늘 미국이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밑으로 처진다면 20일이 깨지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이에요. 닥터케인 해필 또 포트폴리오를 어저께 한 현금 40% 남겨두고 한 60% 더 갔단 말이죠. 따라 하신 분이 아니면 의견을 받아들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닥터K의 방에 비타민 양양 선수가 적극적으로 선수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포트폴리오 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시효과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제대로 된 효과는 아니고 일단 이거 빼면 현대중공업이 조금 빠지고 있고, 야, 이 낙폭 보십시오, 이거, 야. 셀트리온, 이거 실화입니까? 와, 실화인 것 같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야, 진짜 개인 투자자들 패닉 오는 사람 많겠습니다. 지금 이 효과가 실화예요, 실화. 거짓말 아니에요. 11% 추가 하락입니다. 야. 됐고요. 이거 고려하여는 뻥카입니다. 뻥카. 이거 효과 보십시오. 이거는 아니다 보고 다른 거 그만 해요. 시장 낙폭 예상되는 것보다는 양호합니다.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야,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오늘 뭐 딴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미국 왜 빠졌다 뭐 말았다 그거 우리가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 빠졌구나. 뭐 어쩌라고요. 그죠? 물론 그거는 제가 조금 빈정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 유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애플 악재 등등으로 다우 존스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자, 미국의 그 정유회사가 상당히 큰 폭을 또 차지하고 있죠. 그죠? 엑소 모빌하고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흔들리는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펙이나 이런 데서 감산하겠다 해도 잘 진정이 안 돼요. 어저께 우리 또 했지 않습니까? 크루드 오일로 1당 20벌기 했는데 1당 50벌었어요. 어저께. 물론 모입니다만 이만 보십시오. 스트레이트로 그냥 뭐 반등 한번 없이 쫙 빠졌어요. 이게 상당폭 랠리를 하긴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당폭 저점에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죠? 닥터케인 크루드 오일 전문을 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유사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하겠다 그런 기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것보다는 이제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거 한번 월봉을 한번 볼까요. 미국 선물이네. 선물이니까 그렇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야간 선물 시장 우리나라 마이너스 1.32% 하락했어요. 외국인이 1825개약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풋옵션이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33% 상승했고요. 콜옵션이 30% 하락했습니다. 하루에도 이렇게 30% 막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여러분들 개별주 막 좋아하시죠? 옵션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벌고 많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옵션 하시라니까요. 하루에도 200% 올라가요. 두 배 오르고 막 합니다. 까질 때는 하루에 반토막 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별 잡주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십몇 프로 막 먹고 그런 게 양이 차고 1, 2% 먹는 게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러면 그건 좋은 주식 투자 습관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 FOMC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 발언도 이제 지금 언제입니까? 며칠 있으면 나온 걸 알고 있고, 우리나라 또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 결론이 14일날 발표된다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흔들리고 있고, 셀트리온은 영업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안 좋다 반토막에 가깝게, 물론 그것은 회계 기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재 약가를 낮추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성장성 있다 하더라도 2017년처럼 정말 끝내주게 랠리하는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야기 드릴게요. 없다. 없다. 딱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있겠다 싶을 때 있겠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 바꾸기냐? No. 지금 보기엔 그렇다고요. 밑에 다 꼬꾸라져가지고 끝났어요. 거의. 바이오. 돌아오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돌아오기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내년 1,4분기 안으로 좋은 모습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가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죠. 좋아 보이면 다시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상승세 주도했던 IT 전기전자 조금 오늘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그죠? 반도체, 코스닥 IT 마찬가지고 조선주, 그 다음에 건설주, 철강, 자동차. 고려하는 여기 없냐? 여기 있네. 여기 올라와. 자, 아까 뭐 십몇 프로 구란 거 맞죠? 자, 자동차. 통신주만 강세네. 그죠? 보험이 요새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두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십시오. 눈치 빠르고 뭐 SR 있는 분들은 벌써 이거 그대로 다 카피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놔놨겠지 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지 내지는 바이오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가면 될 것 같이 생각했던 분들 정말 오산이단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끊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죠? 싫어야노 누르고, 저한테 싫어야 누렀다가 아니라 여기서 끊으라 그랬어. 31만원에. 그리고 살아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만 좀 잘 받아들였으면 이런 낙폭을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트레이딩 하다가 비교적 플러스가 많긴 하지만 마이너스 난다 해도 여러분 하나 감안해 주셔야 될 거 있어요. 이런 낙폭 다 막아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플러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포트폴리오 세율 마이너스 났다고 나 원망은 안 하겠지만 카페 24 이런 거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지? 한번 볼래? 여기서 던지라 그랬다. 어디 갔냐? 여기 아장났어. 여기 얼만 가면 14만 5천원대 던지라 그랬어. 14만 7천원대 지금 9만원 왔다. 6만 빠졌어. 6만원 거의 30% 넘게 세이브 시켜준 거다. 안 던졌으면. 됐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난 것만 플러스 아니다. 더 갈라는 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손절 안 하려는 거 억지로 손절시키고 그거 다 플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 쉬어줄 때 낙폭 3번 피했어요. 자, 여기서 현금 100% 여기까지 다 쉬었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먹고 팔고 조금 수익 냈고 다시 현금 확보. 그죠? 그리고 다시 현금 확보 하다가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크게 걱정 안 돼. 솔직히 이거 뭐 걱정될 만한 하락입니까? 그죠? 돌았으면 이게 가장 먼저 돌아서요.
얼굴에 미스트 좀 뿌리고, 아, 땡겨요. 아.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나중에 뭐 이어나가겠습니다만, 뭐가 걱정스럽다? 예전 상황이 떠올라요, 예전 상황이. 여러분들 경력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죠? 그냥 주식시장 작년에 보니까 끝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 무서운데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날개 날리치는 게, 여러분들은 이런 것밖에 경험 못한 분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뭘 경험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런 거 경험했다고, 이런 거.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끝장난 걸 경험했다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부 안 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했는데 아직도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댓글도 좀 달아라는데, 공부 댓글 달아라는데 안 달아요. 알아서 달아십시오. 뭐 저조차 그런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챙기려고 제가 달아라 한 겁니다. 안다는 사람들 안 챙길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물어봐도 답안할 거예요,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은 대과가 과외 수업 시킬 겁니다. 세율 과외 수업 할 겁니다. 24일날. 10원도 안 받고. 어떤, 그죠?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사실. 해달란다고 다 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존심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잘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짜증나 하고 힘들어 하고 너무 애살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겁니다. 세율아, 쉬운 남자 아니야. 주식 인생 3개월에 낙폭 3번. 야, 장난 아니지. 아휴. 레이첼님, 반갑습니다. 자, 어신님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반갑습니다. 자, 1905명, 이제 1900명 돌파했습니다. 딱딱히 2000명 되면 서울 강연에 가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약속 지켜야죠.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22일 날 토요일 날갈 생각입니다. 가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강연회 하고 또 뒤풀이 하고 이번엔 좀 이야기 좀 많이 나눠야 되겠어요. 강연회 하고 제 있는 거다 모든 거다 들려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게요. 저는 아끼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아끼려 했으면 이렇게 무료로 또안 합니다. 제 1시간 출근 늦게 하면서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마음 불편할 때도 있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신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성원에 댓글, 내지는 공부했으면 공부 댓글 좀 남겨달라 할때좀 남겨주십시오. 자, IT 전기전자 낙폭 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2% 3%대 빠지고 있고요. 조선주 2% 빠지고 있고, 건설주, 철강, 자동차. 아, 포미가 셀트리온 플러스 나오고 있네요. 쌈바. 양이가 있냐? 아, 들어왔네. 허니가 그럼 31만 3천 플러스다. 그 말이죠. 양아, 아직까지 쫄 정도는 아니다. 너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잖아. 기다렸다. 아직까지. 기다려. 이거는 여기 딱 내려오잖아. 만약에 추가 매수해라. 그럼 딱 반등 넣으면 하면 되고. 자, 여러분들 다 동의 한 명한테 지칭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살아있게 대화하는 것처럼 해야 재밌어서 그래요. 여기 밀리잖아? 음봉 떨어지면 양봉 여기서 딱 지지받는 모습 보이면 사. 그리고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되잖아. 반등 나오면 끊고 나오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지키면 문제없어.
똑같은 전략입니다.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 겁니다. 고려아연. 자, 여기, 이거는 20일 깨지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추가 매수 하지 마, 이거는. 그냥 여기 위로, 여기 위에서 적당히 있을 때만 하고, 추가 매수 하기도 힘들지, 이거 20% 더 갔지, 아마. 아, 오늘 장이 좀 받쳐주면 참 좋았는데, KT도 마찬가지. KT는 10% 정도 들어갔으니까 기다려. 여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다. 아직까지 쫄지 마. 쫄 정도는 아니야.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야, 하이닉스 5% 빠져요. 이거 지켜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여러분 접근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있어. 기관 외국인 다. 어디부터? 여기 밑부터 사가지고 차익 실현하니까 삼성전기 접근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참 좋았는데. LG전자? LG전자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네. 이제 60일 살 돌파하려잖아. 살 관심 가질 겁니다. 살 관심 가질 거야, 이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이전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60일 싹 돌파하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 딱 들어온 거 보고 이제 아, 살 관심 가지겠답니다.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심 가질 겁니다. 자동차 하지 마세요. 자동차 완전 막 갔어요. 자동차 완전 막 갔으니까 하지 마세요. 현대중공업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현대미포, 그러니까 조선주가 터어나려고 지금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자, 일단 조선주까지 받고 시장 잠깐 볼게요. 야, 마이너스 1.95. 여러분들 마이너스 1.95인데 양아, 시장이 마이너스 2% 가까이인데 포트폴리오 양호한 거다. 이거 양호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돌았으면 돼. 돌았으면 돼. 야, 근데 여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코스닥도 마이너스 1.90. 아. 아, 운이 진짜 없네요. 조금만 반등 한번 나와주면 좋았는데. 그러나 외국계 매도세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갭 하락하고 막 빠지는 것 중에 대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오나 이런 부분에 반대 매매 넣은 거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남북경영, 건설주. 건설주 안 좋거든요. 건설주 하라 안 그랬어요. 거기에 비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나은데 건설주 별로다, 별로. 쳐졌어요. 남북경영 완전 안 좋아요. 남북경영 완전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안 좋아요. 바이오 머릿속에 지우세요. 바이오 막 갔어요. 완전 바이오 완전 막 갔어요.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신규 매수할 때 없어요. 지금 신규 매수할 때 아닙니다. 이거 전부 역배열이에요. 저기 위에 올라오거든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와, 여기서 잡았으면 좋았지 않냐. 20만원, 저는 제 같으면 한 29만원 정도 가면 하겠어요. 그러면 29만원 사가지고 뭐 30몇만원 가면 그때 하겠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 하실 수 있느냐. 야, 그럴 것 같으면 20만원 사서 30만원 가면 좋았지. 아니, 20만원 사가지고 밑으로 더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에는 그러면 뭐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반등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추세에 딱 돌려내고 상승으로 올라가겠다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니까. 이런 게 다 지지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 19만원까지 열려있어. 19만원까지 여기 셀트리온, 그죠? 완전 역배열이에요.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정배열 때 해야 돼요. 정배열 때, 끝내주고 가는 정배열 때, 상승 초입에. 알겠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다 받쳐놓고 20일 인근에서 사서 목표치 남은 거 쭉 끌고 가는 거,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대전제입니다. 알고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야. 우상향할 때 해야 돼요. 우상향할 때. 꺾였거든요. 못 돌아오고 있잖아. 쉽사리 못 돌아. 여기 돌아왔으면 여기 위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쳐져버리고 결국은 밑으로 쳐졌어요.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안 쳐지고 위로 갔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밑으로 확 쳐졌어요.
그럼 이렇게 추세를 막 훼손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중장기고 뭐시기 간에 이렇게 추세가 완전 박살나려는 이런 지점,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지점에서 던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안 들어가요. 여기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여기 중간은 뭐 중간 패스예요. 내 구간 아니에요. 내 구간 아니라고. 내가 셀트리온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대주주입니까? 경영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데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계속 못 간다 이야기해서 돌파하고 나면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샀어요. 이런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 패스했다고요. 여기서 샀으면 좋았지 않느냐. 아니 이렇게 빠질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대전제에 안 맞아요. 상승 추세로 돌려낸 거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난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었다 칩시다. 그죠? 다시 여기서 사면 되잖아요. 대전제에 어긋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적어도 안 끊으니까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아. 양아, 이거 봐봐. 하락폭 축소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삼성 엔지니어링만 좀 그런데 이거 추세 완전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거 걱정할 정도 아니야. 여기 17,000원 밑으로 깨지면 걱정해라. 완전 우상향이야. 다 돌려냈어. 걱정하지 마. 반등 한번 딱 놓을 때 이게 최고 세게 갈 수 있어. 건설주 중에 내가 보니까 없어. 건설주 중에 이거 아니고는 없어. 원래 이거 맛이 갔지. 현대건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튕겨내려온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완전 박살났어요. GS건설 별로 안 좋아요. 가봤자 여기 올라오면 튕겨내려올 가능성 훨씬 높고 우상향이 깨졌어. 별로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우상향 그지? 올라가면 여기 19,000까지 올라가기 훨씬 쉽습니다. 이게 난주 볼게요. 가는지 안 가는지. 쫄지 마라. 아직 쫄 때 아니다. 여기 보세요. 또 기관에 막 싹쓸이 들어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중공업 재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 양봉. 자 이것도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은 뭐 최근에 좀 팔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네. 고려하연 이거 안 깰 가능성 제법 높아요. 한 60% 정도는 안 깰 가능성 있어요. 깨져도 여기 밑에 여기만 안 깨면 상관없어. 외국인 아 기가 막 들어오고 외국인들 뭐 좀 관심 있어. 최근에 들어왔다 말았다 하지만 왜 터냈거든. 이거 다 돌려냈거든. 여기 하나 빼고 다 돌려냈다고. 그럼 여기가 돌려내기 안 쉬워요. 이렇게 처지는 게 당연한데 반등 이후에 팍 빠졌으면 여기가 밑으로 처지는 게 더 정상이거든요. 근데 올라타고 있어. 자꾸 올라가고 싶은 힘이 더 세다고. 양아 느끼시냐? 올라가고 싶어하는 힘이 더 세게 느끼시냐고. 이게 깨지면 원래 밑으로 작살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재빠르게 돌아올린다? 나는 느껴지는데 이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힘이 더 느껴져. 야 바이오즈가 좀 돌아서네요. 그렇다고 이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좋아요. 하락하는 추세 뭐 끝내주기 빠진 거 여기서 많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별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별로예요 그거. 못 팔면 어떻게 된다? 박살나요. 못 팔면 그거 그렇게 잘 팔아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이거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런 데서 예를 들어가 그 다음날 아이고 그죠? 요런 이중바닥 보이는 날 뭐 이중바닥 일을 하기도 좀 멋하지만 이런 거 좋아하다가 만약에 안 팔고 끝장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올라탄다고 어떤가요? 근데 저 그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가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원이 좋았어요. 틀렸습니까? 어기 누님 있습니까? 어기 이거 낙폭과대 아닌가요? 낙폭과대는 맞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위치 다 왔어요. 원위치 별로예요. 별로 우상향 가십시오. 우상향. 자 KT는 재빠르게 돌아서고 있고 이거 올라가면 열로 올라간다 양이야. 걱정하지마 쫄지마. 잠깐만 시장상황 딱 보고 오늘 바이오를 땡기주고 나머지 다 작살 내네요. 야 돌아가면서 이게 뭡니까? 자 기관이 선물로 지수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있고
외국인이 현재 13분, 야, 억수로 오래인 것 같은데, 13분이네. 하여서 그 이전부터 하긴 했었으니까, 외국인이 크게 매도세 없어요. 아직까지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딱 들어올리면 굿입니다. 자, 어제하고 똑같아요. 선물을 개인이 매도세 계속 늘어나면 굿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를 확 들어올리면, 이거 크로스하면 좋아요. 개인이 매도세 느리고, 외국인이 확 환매수 들어오고 위로 딱 당기면 좋아요. 자, 맨날 이래 갭하락했다가 들어올리고 갭하락했다가 들어올리고 그나마 좋은 거예요. 갭하락했으면 원래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갭하락했다가 들어올리고 갭하락했다가 들어올리고. 야, 이거 미국 시장 하락하는 거 보고 밑으로 하방으로 접근하는 선물 옵션 트레이드들 조지려고 그런 거예요. 밑으로 더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밑으로 때리면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어떤 기법 쓰는 줄 알아요? 시초가 깨고 내려가면 하방으로 때립니다. 여기서 갭하락 있었는데 시초가 깨고 내려가지고는 풋 들어간다고요. 선물 매도나. 그리고 쭉 가면 좋은데 다행히 잘 끊어내면 되는데 딱 들어올리면서 자 여기가 저항으로 보이잖아. 1분봉이거든요. 선물 옵션은 1분봉 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또 때린다고요. 왜?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매도 했는데 안 빠지고 자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도 때렸던 애들 다 죽는 거예요. 밑으로 하방으로 본 거. 그런 게 이런 거라고요. 그런 게. 자꾸 어저께 매도 때렸잖아. 개인이. 그죠? 어저께 볼래요? 선물. 개인들 어저께 4,000개야 가까이 3,800개야 매도 때렸잖아. 그죠? 그럼 여러 가지 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제 매도 때렸던 애들이 과연 뭐 수익으로 여기서 마감하는 걸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대부분 데이트레이딩 하거든요. 그날 끝내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반등했다면 안 끊었 종가 끈에 끊었다면 다 손실이에요. 개인들 거의. 자, 그래서 오늘 저점은 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한 번씩 1도 눌러주고 알아들었다가 그냥 1입니다. 그렇게 맞장구 쳐줘야 아, 방송이 안 끊기고 잘 되고 있다 이런 거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 나오면 알겠다는 뜻으로 1도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 제가 아, 시드니 마음에 듭니다. 공부만 하시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그렇게 딱 해주면 좋아요. 아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저점 깨지면 안 돼요. 잠깐만요. 추워. 옷을 너무 벗고 있어가지고 옷 좀 입었습니다. 아주 기분만 입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농담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비트로 쳐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아 참 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온도 좀 받쳐주고 하면 좋은데 오늘 주가 상승하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좀 아쉬워요. 풀빵은 질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68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인가 한번 제가 볼게요.
좋아요 32개. 절반도 안 좋단 말입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요. 좋아요 누르는 거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꼽혀 있어요. 그거 꼽혀 누르시고 왼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있어요. 그거 누르고 다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실시간 채팅. 그거 손가락 세 번 딱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저한테 사랑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 초점을 깨려고 하고 있네. 곤란한데. 회 종목을 안 보는지 알아요? 보긴 볼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종목. 이거 깨지면 종목이 박살 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유, 진짜. 양아, 살풀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 미치겠어. 아니, 농담할 때가 아니야, 근데. 아. 수급 좀 체크할게요. 양이는 원망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했다. 원망 되냐? 만약에 빠지면. 걱정하지 마라. 너 두드려 패스라도 너 만들어줄게, 선수로.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러면. 혼내고. 자, 기관. 최근에 관심 있고. 아직까지 추세 5일도 안 깼고. 외국인만 들어와주면 좋은데 오늘 약간 들어오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아직까지 60일 살아있고 20일 안 깨면 좋은데 장이 너무 박살나니까 어쩔 수 없고 외국인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요새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려아연 여기 강력한 저항들 다 뚫었고 기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그만하고 여기 안 깨지면 20일만 안 깨지면 별 무리 없고 KT 20일 위에 있고 기관이 쓰러졌네. 양양아 걱정하지 마라. 좀 더 지켜보자. 자, 셀트리온 여기 넘어가야 돼요. 21만원 여기 전저점 권역 있죠. 저번에 여기 21만원 넘어가야 돼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처지는지 여부 오늘 저점 깨는지 여부 오늘 저점을 깨면 19만원 가요 19만원 그게 지지입니다 지지인데 거기 지지 되는지 체크하시고 반등 넣으면 21만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 넣는지를 잘 체크하십시오 급선무는 여기 뛰어넘는지 여기 21만원 뛰어넘는지만 잘 체크하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졌던 64,000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밑에 저점 깨는지 여부 저점 깨지면 55,000원권까지도 열려있다 보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그냥 핵폭탄 날리고 있어요 들고 있을 겁니까 그래도 기관 외국인 핵폭탄 날린다고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일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외국인들 배대기 치고 있어요 테마섹 2대주주 맞죠? 걔들이 20배 먹고 150만주 팔고 나갔어요 왜 여러분들은 총알바지 알 겁니까? 걔들이 20배 벌고 팔고 나갔다니까? 좋은데 말로 팔고 나갑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시혁이 회사 아닙니까? 걔들이 빅히트라는 회사인데 내년에 상장은 뭐 2조가 되네 만에 합니다. 걔가 주식 팔겠냐고요. 안 판다고 미쳤습니까? 팔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안 팔지. 근데 한 7년 8년 해가지고 이제 인기 슬 꺾이겠다 싶고 그래도 팬 있긴 있는데 아유 이제 애도 군대도 가야 되고 하면 좀 팔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좀 팔겠다. 똑같다고요. 20배 먹고 팔고 나오는데 말라 총알바지 하냐고요. 예? 인데 깨지면 던져야지. 고개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고개까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야, 좋으니까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애가 말이 맞는지 여기부터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애가 밑으로 끝까지 빠지고 있어요. 어떤 애 이야기가 맞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에 딱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9월 20일 방송 가면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 가면 있어요. 그리고 영순아부터 해가지고 이야기 다 나와요. 한 번도 사자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사자 이야기 딴건안 하네. 딴거 사자 했잖아, 이거. 이런 거. 그죠? 깨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왜? 추세 깨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급선무가 52,000원까지 반등 가능한지 테스트해야 되고 밑으로 더 처지면 38,000권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HLB 여기 지켜야 돼요. 깨지려고 하죠. 깨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59,000원. 반등해도 9만 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신라젠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어. 57,000원 깨지 아 67,000원 깨지면 안 되는데 깨졌거든요. 달림 저는 이거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여기 못 지키면 62,000원 못 지키면 밑으로 더 빠집니다. 바이오 시향이 안 좋기 때문에 바이오 시향이 안 좋아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서 손해 날 겁니다, 아마. 22% 빠지고 5% 먹는 겁니다. 요날 들어가가지고 5%잘 먹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끝내주는 트레이드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미약품 여기 20일 잘 지키는지 여부. 보시고 45만원 여기 강한 저항대 예상됩니다. 20일 깨지면 안 좋아요. 유한양행 여기에 지지권이라고는 이야기했죠. 해라 말하라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지권은 맞아요. 바이오메드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네이처셀 여기가 깨지는 순간 5,000원권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메디퍼스트 저점 깼습니다. 안 좋습니다. 제넥신 안 좋아요. 20일 깼습니다. 메디톡스 20일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55만 간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야, 삼성 엔지니어링 좀 빠진다, 야. 양이 삼성 엔지니어링 아직 던지지 마. 아직 던지지 마. 아직 던질 때 아니야. 내가 새벽에 미국 보고 기분이 시박시박 했다, 사실. 아이고, 포트폴리오 들어갔는데, 미국이 박살 나고 있어, 진짜. 우리 때문은 아닌데, 사실. 아유. 같이 막 연동되니까, 아, 짜증난다, 진짜. 현대중공업 별로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 여기 12만 9천원 여기 안 깨고, 여기 추세 안에만 딱 들어가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고려아연도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 별 무리 없을 것 같고, 요게 좀 문제,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문제인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 KT도 별 걱정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현재. 양호야, 양호, 사실은. 포트폴리오 지금
60% 더 갔잖아. 지금 마이너스 너 얼마 정도야? 한번 좀 보자. 전체 비중으로 하면 마이너스 2%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좀 기다려보자. 잘 빠져나오면 돼. 돈 딱 들고 있다가 시장 딱 턴하고, 물론 나도 보겠지만, 아, 나 치과를 밀어야 되겠다, 오늘. 치과 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시장 딱 보고 공부한 대로 딱 해라, 양이야. 알겠지? 아, 이걸 안 깼어야 되는데, 이거 좀 깨져가 좀 별로다. 딱 배운 대로 해라, 배운 대로. 아까 초반에 이야기 해줬을 거야. 어디 깨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해줬으니까. 고려하연, 야, 고려하연이 뭐가 있어. 이거, 그지? 현대중공업도 안 죽으려고 잽싸게 올리고 있어. 걱정 안 돼. 이 개기도 안 죽어. 아직까지 보합이잖아. 시장이 얼마 빠지고 있는 줄 아냐? 2.13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포트폴리오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틀렸습니까? 시장이 2.1인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이게 이제 좀 빠졌어. 마이너스 0.35. 이거 합산하면 시장보다 우리가 적게 빠지는 거잖아. 그럼 됐지 뭐. 톡? 잠깐만. 아, 진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풀빵 아니거든. 반으로 나눠야 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이잖아. 걱정 안 해. 맞잖아. 현금 풀로 안 들어갔잖아. 지금 있는 게 마이너스 1.5니까 현금 풀로 하면 마이너스 0.8밖에 안 돼. 이 낙폭 2.7% 빠지는, 2.07 빠지는데 0.7이 뭐 빠진 축에나 속하냐, 양이야? 내가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거 안 빠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그죠? 이거만 돌아서면 별 문제 없어. 이거 뭐, 괜찮아. 잠깐만. 양이야, 딱 보고 있다가, 잠깐만. 시장 딱 턴하잖아? 내가 좀 있으면 출근해야 되니까, 시장 딱 턴하고, 여기 아래꼴 딱 달아올리잖아, 요거? 아니면 전략 준다. 잠깐. 얘들이 지금, 잠깐만. 박살을 낼 것 같진 않거든. 2% 빠졌으면 지금 이런 거에서 눈치 좀 채야 된다고요. 30분 지났는데 300억 판은 판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밑으로 박살 낼 것 같으면 3천억 2천억 막 패대기 쳐야 돼. 근데 매도 규모가 별로 안 세. 그죠? 요거 밑으로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요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말 못해요, 사실.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환율. 야,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환율 많이 올랐어요. 환율 오르면 안 되는데. 닥터케이 수표 돌아오면 이제 슬 바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틀 안에 오는 것 같은데. 환율 고점으로 가니까. 절반만 팔아야지. 왜? 나 팔 필요 없어. 올라가고 있는데. 아휴, 농담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만은, 베이시스가 0.26. 자, 프로그램 매수가 안 들어오고, 마이너스 80억 규모 매도. 코스피. 자, 코스닥은 80억 규모 정도로 매수. 됐고요. 시장이, 하락폭에 비해서 선물 매도세도 작고요. 자,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도 작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전기전자 두드리 패고 있거든요. 우리 포트폴리오 지금 플러스 두 개 돌았었어. 양이야, 걱정하지 말고 딱 봐라. 딱 보고 건설주 한번 보자. 건설주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다른 애들 지금 플러스 돌았었다 우리는. 야, 양 질러.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몇 프로야? 삼성 엔지니어링 몇 프로야? 이거 10%든가 20%든가 잠깐만 봐야 되겠다.
세율이? 하, 세율이, 하, 세율이는 마음이 좀 약해요. 내가 뭐를 말은 못 하겠어, 사실. 알아서 판단해. 양양이는, 아니, 비하하는 거 아니다. 양양이 그냥 꺼내야 되겠다. 지금 팍팍 끊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한데. 잠깐만요. 삼성 엔지니어링, 좀더 사. 자, 지금 보유 비중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좀 작네. 그리고 야, 양이 헷갈리니까 이거 빨리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 되는가도 빨리 좀 보내봐봐. 있으면 KT가 작고 고려아연이 최고 많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더 추가해라 했고, 그러니까 내가 고려아연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20%씩 맞춰라 했던 것 같아. 15%. 고려아연 17, 15, 7, 10 됐고. KT. 야, 시장 안 좋잖아. 일단 추가 나지 말자. 지금 있는 거는 컨트롤 좀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요게 평균 단가가 12,650원.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가격이 안 나오지. 18,300원? 18,300원. 야, 선물 매도 자꾸 때리면 안 되는데. 코스피 하단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솔직히. 여기 깨지면 끝장나요. 전저점 깨지면 끝장나요.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제가 경험을 해봐서 저는 비교적 괜찮지만, 여러분들, 지금 끝장나요,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잘못하면. 저점 있는데 깨지잖아요. 막 밑에 아작나요. 여기가 깨질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와, 저는 이런 거 경험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데, 겁없이 달라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계속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덴데, 얼마나 무서운 덴지 모르는 것 같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큰코 다칩니다. 지금 왜 말을 잘 못하는 줄 압니까? 이게 깨지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 알아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유린 딱 막잖아요, 제가. 왜? 마음이 아직까지 뭐야, 양이처럼 끈을 탁탁 못 끊고 있어.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끊을 때못 끊으면 작살나거든. 근데 양이는 그건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 요거는 지킬 것 같은데, 그지? 호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망한 게 좋아요. 시장 안 좋습니다. 저 양희 선수는 저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아서 다 책임지겠다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분명히 방송에도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만 해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고지해 놨어요. 저 탓하려면 아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만 계십시오. 호가 그런데 되게 많이 쌓여있지. 양이야, 보이냐? 호가 되게 많이 쌓여있다고. 17,500원에. 여기. 그지? 여기 안 깨겠다는 거지거든. 양, 더 사. 더 사. 그냥 호가에 사, 이게 시장가에. 5%더 사. 여기. 17,850원. 여기 안 깨겠다고 이게 두툼하게 받쳐놨어.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된다. 아, 화면이 좁아가지고 불편하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판단하세요. 다음에 호가 같은 거 촘촘히 밑에 누가 받쳐놨다. 지지권에 받쳐놨잖아. 지지권에 안 깨겠다고 지금 지지권에 막 받쳐놨어. 누가? 얘들이겠네. 기관 외국인들 막 사네. 오늘 장의 특징은 자 그동안 올 야, 그동안 올랐던 자 시드니 님이 이거 들고 있잖아 그죠? 맞죠? 46,000원. 저 머리가 나쁜 편 아니거든요. 야, 참 복도 없다. 근데 참 이게 한번 정도 딱더더 쳐주면 가는데 개바닥 팍 떨어지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지금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20일 깨지면 안 돼요. 20일 깨지면 안 돼요, 이거. 딴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인데 너무 많이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진다. 여기서 사실은 한번더갈수 있는 모양이거든. 한번더딱 갔으면 그냥 여기서 밀리면 딱 끊고 놓으면 손실 없고 그냥 적당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고 올라탈 때딱 사고 이러면 딱 맞는데. 야, 하이닉스 봐봐. 5% 빠져. 야, 박살 낸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 약간 붙들어주고 있고. 그죠? 여기 개패듯이 패버리고 어제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 낙폭 줄이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60일 이거 지지입니까? 저항입니까? 양아 지지냐 저항이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손절 미련 없이 하고 수익은 올라가면 적당히 잘 챙기고 시장 판단 잘하고 수급 보고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근데 수급 개별 수급이 괜찮아. 개별 수급이 괜찮다고 추매 하지 마세요. 시드니 시장 안 좋은데 하지 마세요. 니는 왜 하는데? 추세가 다르잖아. 추세가 하락 추세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이게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여기 뭐 올라타면 양호예요. 그 다음에 19,000 갑니다. 양호 안 죽잖아. 시장 죽는데 뭐라고요? 받친한 거 확인하고 딱 들어갔어. 여기 안 죽이기 싫어하는 애들 있다니까. 10만 주대 4만 주. 여기 만주 이상 있습니까? 없죠. 만주 3만 주 있어. 대놨어. 여기 깨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를 봤어.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다 팁이에요. 장중 호가 내지는 창구 분석법 다 이런 거다 팁입니다. 올라가네. 잠깐만 시장 한번 더 보고. 야 40분 넘었네. 나 오늘 치과 안 가? 양이야 치과 가야 돼. 근데 나안 갈란다. 우리 양이가 마음 아파하면 안 되잖아. 내가 가능하면 오늘 열심히 해볼게. 야 시장 2% 빠지고 있어요. 야, 코스닥은 2.4% 빠지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연장방송합니다. 여차하면 좀더 늦게까지 할수 있어. 지금 포트폴리오 다시 들어갔는데 많이 나는데 또 깨질래 하니까 짜증나서 안 되겠어요. 잠깐만 1분만 쉬었다 갑니다. 음악 안 틉니다. 그냥 보고 계세요.
치과 테스트 하러 간 거니까 괜찮아. 그거 임플란트 박아난 거 괜찮은지 보러 간 거니까 괜찮고. 아, 세율이한테는 하라고 말 못한다 진짜.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아. 야, 이거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빠진다. 야, 이거는 안 죽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거든. 양이 여기 딱 40만 6천원 7천원 딱 지지되고 올라가면 추가해. 알겠지? 여기 지지 눌리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딱 사. 추가해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알아서 조금 더 추가해. 여기가 일단 저항권이거든. 이거 반등 여기 지키면 여기서 반등 넣으면 좋은 거거든요. 외국인 매도세 줄이면서 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몇 계약이야? 2000계약 정도, 1700계약에서 갑자기 한 800계약 정도 땡기고 있어요. 매도세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매도 아마 이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많이 쏠렸을 거예요. 이거 그죠? 옵션 그만 됐고, 여기 지지하면 되고, 코스닥도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코스닥은 안 갖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 수급 체크합니다. 10시 반까지 할 거예요. 저 성의 있는 사람이에요. 10시 반까지 할 겁니다. 양이야 쫄지 마라 했다. 이거 쫄지 마, 쫄지 마. 이게 뭐야 이거? 푹 뺐다 푹 올라갔다 이거 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네. 옆에 거 대충 아니까 이건 안 봅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60일 지킬 가능성 상당히 있고, 외국계 매도는 좀 들어옵니다. 고려아연, 고려아연 양봉을 세우고 있어. KT 안 죽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 오늘 자 통신주 나쁘지 않아. 오늘 먼저 좀 조정받은 감이 있거든. 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 그나마 살아있잖아. 그나마 밑에 받치는 추세들 다 있잖아. 이평선들. 그지? 이 위에 있어. 위에 여기가 단단하게 지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잘 안 죽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지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지권이야. 약간 지금 여기 안 깨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금 몇 프로 있냐 양이야? 여러분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붙잡고 방송하냐? 그게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는데 표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려면 참고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밑으로 처지고 크로스되고 있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쑥 들어올리면
숙도를 올리면 돼요. 개인이 매도세 더 확대되고 외국인이 플러스 건으로 기관이 안 그러다 손 안 놓고 있어. 2천 계약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싹 들어올리면 지수 반등할 수 있어요. 30분 보고 한번 볼까? 아래 꼬리. 여기 인근까지 반등 넣으면 포트폴리오 적당히 청산 또 하고 그 다음 상황 봅니다. 위로 올라가길 바랬는데 실패했어요. 일단 그러면 여기 가면 또 처지가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 인근 가면 시장 판단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 안 세우면 빠져나올 겁니다. 또 자 처지고 올라가죠. 양호입니다. 일단 그러면 반응해야지. 이거 올라가려고 펌 잡죠. 이것도 잠깐만 700 남았다. 700이면 1700 샀다는 거잖아. 700이면 한 70% 이상 들어간 거네. 70% 셀트리온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20만 6천은 못 뚫고 올라가면 안 좋아요. 하락 추세에요. 하락 추세. 이건 그래도 단기 박스권에서 반등 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깨지면 안 좋았는데. 자 고려하여는 괜찮아 보인다는데 지금 안 밀려요. KT 이거 안 빠질 것 같거든. 야 양 KT 더 사. 이거 여기 29700 바로 사. 이게다가 5% 더 사. 5% 여기 바로 right now 지금 머뭇머뭇 하지 말고 바로 사. 이게 지지상 다 알지. 자 조금 넓게 볼 거야. 여기 안 깨지면 던지지 마. 승부 걸자. 여기 안 깨지면 던지지 말라고. 여기 빠져도 여기 지켜낼 가능성 상당한데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쉽게 던지지 마. 현대중공업도 낙폭 바로 축소합니다. 이것도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좀 버텨보자.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여기 안 깨지면 버텨. 17,000원. 고려하에는 갈 가능성 높아 보여. 이거는 20일 깨지면 던져라. 이거는 추세 무너지는 거니까 안 좋아. 여기 딱 깨지면 던져. 이거는 39만원 정도 딱 깨지면 던져. 자 시드니님은 이거 20일 깨지는지 잘 체크하세요. 43,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는 거 좋아 보입니다. 여기 위에 44,800원 잘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여기서 좀 처질 가능성 높아요. 지금 오늘 IT를 팰라고 딱 작정했어요. 딱 보면 최고 낙폭 큽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 그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도 69,000원 깨지면 비중 팍 줄이는 게 좋습니다. IT 착살내고 있어. IT. 자 SDI 관심권에서 제외합니다. SDI 밑으로 완전 쳐져요. 안 좋습니다. 전기전자 안 좋습니다. 삼성전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거의 추세 끝났습니다. LG전자를 살짝 관심 가지 볼 텐데 그래도 별로예요. IT 별로입니다. 자동차 별로. 조선이 그나마 돌려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낙폭 대비해가지고 양호한 겁니다. 건설 안 좋아요. 좋은 거 없습니다. 별로. 이거 둘이 크로스 했잖아요.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선물 820
9계약 매도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1130계약이잖아요. 이게 2000계약식으로 막 밑으로 확더 매도 나오고 얘들이 훅 땡기가 플러스권 올라가면 시장 반등 나와요. 그거 되는지 잘 체크하십시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 선물로 컨트롤 98% 이상 해요. 보이십니까? 던지면 빠지고 땡기면 올라가고. 이것만 보면 되죠. 딴거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가 더 좋다고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뭐 2점 몇 프로대 예상되고, 물론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 알아두면 좋은데, 실제 매매 안 된, 벨, 자, 전고점 뚫는 시도 나옵니다. 고려아연. 벨로예요. 그거 뭐 알아봤자예요. 아, 시장 안 좋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시그널을 판단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거 내려가면 내려간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몇 개월 동안 본 사람들은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몇 개월 봤는데 설득력이 있다. 3번 눌러보십시오. 3번 눌러, 예의야. 아니다. 뭔 똥소리 하면 4번 누르십시오. 설득력이 있을걸요? KT 양이야, KT 추가했냐? 플러스권으로 돌아설려고 하고 있다. KT 추가했냐? 이거 추가해. 추가. 니하고 내하고 승부한 걸자. 아휴, 모르겠다. 이제.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보합. 그죠? 이거 두개 약간 마이너스. 그럼 상쇄하고 나면 마이너스 별로 안 돼. 양이야, 포트 캡처. 포트 캡처 빨리 보내봐봐. 응. 시장 여기서 턴하면 돼요. 해외 시장 체크할게요. 해외 시장 마이너스 0.27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34.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해요. 마이너스 막 0.9 막이 정도 아니면 감내, 0.5 정도 미만이면 감내할 만합니다. 현재 중요한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막 2% 3% 빠지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이제. 그러나 모든 종목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 모든 종목을 죽일 수 없다고요. 모든 종목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 5 간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살려둬야 될 애들 살려둔다고요. 이해되시죠? 죽여야 될 애들 죽이고 있습니다. 자, 많이 올랐던 애들 조지는 거예요. 이거 뭐 좋으니까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엔터.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깨지는 순간 밑으로 박살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 많이 올랐습니까? 이런 거 차익 실현한다고요. 그죠? 외국인 애들 설 꺾네. 그죠? 여기부터 탑부터 꺾잖아요. 마찬가지고. 그죠? 2차전지. 안 좋아요. 이 보세요. 작살났어요. 남북경영. 안 좋다 그랬어요. 추세 살아있는 거 없죠? 다 꼬꾸라졌어요. 바이오 안 좋죠. 그죠? 바이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확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있어야, 업종군이 있어야 가는 건데, IT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나마 버티고 있던 거 빠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IT 중에서도 괜찮은 게 거의 없어요. LG전자가 바닥에서 이제 턴하려고 폼딱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고는 이야기 안 하죠. 차도 안 좋고. 좋은 거 없어. 근데 조선은
돌려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비교적 양호한 겁니다. 그죠? 조선 좀 돌려냈어. 그죠?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대우조선에 양 하고 싶긴 했는데, 이거 분식회계 때문에 망했던 회사고 이러니까 좀 안 할래요.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건설주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건 위에 있네? 그죠? 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주, 그나마 살아있어, 통신주. 이 낙폭 크죠? 야. 이거는 이제 딱 돌려내잖아, 이제.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우상향 맞죠?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이에요.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시장 2%대, 2.5%대 가까이 빠지는데, 이거 매도세 보면 크지 않아. 그죠?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그렇게 패대기를 많이 안 쳐요. 여기 보면 5천억대도 있고 그런데, 그죠? 폭락할 때 보면 2천억대, 3천억대, 4천억대 막 팔잖아. 이런데 보면, 그죠? 여기 어디고? 7천억도 보이네. 여기 보세요. 그죠? 그거를, 아, 지금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야기 하는 거지만. 오늘 사자니, 오늘 너무 뭐, 어? 미국이 빠졌고 이러니까 오늘은 뭐 안 사고 있는데, 그죠?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아직까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자, 그러나 여기가 오늘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 문제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양아, 이거 판단해. 내가 못 볼 수 있다. 이거 밑으로 딱 깨지고 와다다닥 무너지잖아, 종목들. 와다다닥 무너지나, 아까 그거 깨진데도 잘 버티고 있으면 계속 홀딩. 그거 깨지면서 와다다닥 무너지면 적당히, 알지? 비중 축소해라. 이거 고려아연 간다. 어저께 여기 샀어요, 여기서. 졸다 깨가지고 돌파하길래 사라고 난리치고 방송했어요. 한 7, 8천은 올랐네. 7, 8천 한 2% 가까이 좀 있으면 오르겠네. 이거 비중 제법 있잖아. 이거 20% 이상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하나.
아, 죄송합니다. 아, 밑으로 처지지 마라. 개인이 풋옵션 뭐 20억, 30억 늘어가면 좋아요. 선물 또 땡겨 올려야 돼요. 다시 반대로 또 크로스 됐어요. 개인하고 이거보다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이거 손바뀌면서 올라가야 돼요. 외국인이. 코스닥은 저점 깨려고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습니다. 코스피 450억 가까이, 코스닥도 50억 정도 마이너스 넣고 있어요. IT 집중 매도 넣고 있습니다. 조선도 좀 매도 넣고 있고 건설주 많이 넣고 있어요. 자동차는 아예 약세 업종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증권주 박살내고 있습니다. 통신주 양호합니다. 현재 유독 고려아연 불었습니다. 유독. 여기 42만원을 잘 넘어야 되는데, 여기 종고점 라인이거든. 양이 이거 잘 체크해놔. 42만원. 이걸 강하게 돌파하면 문제없어. 44만원까지 들어가 볼 거다. 여기 폭만큼 제법 많이 올랐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부침이 있는 거는 그냥 패스해. 한번 크게 떨어지고 이러면 별론데, 유독 양봉 세게 돌파하고 있어. 적당히 아니면 위로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시는 애 42만원. 출렁해도 여기 41만 2천원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KT 이것도 갈라고 자꾸 빠져빠져빠져 하거든. 여기 얼마 남았냐? 돈 얼마 있냐?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밑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략 제시했습니다. 올라갔다 밀리고 다시 반등할 때 추가 가능하고.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오고 반등 넣으면 양호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2045. 오늘 시초가 개발하겠던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돼요. 600 남았다. 현대중공업은 빠지면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안 하는 거다, 양이야. 그런 거다 이유 있어. 처지면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할 거다. 그러면서 빠져나올 거다, 이거는. 안 던져, 이거. 이거 깨지기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 처지는데 이게 42만 원 이상 올라가고 매도해야 될 만한 거 어느 정도 넣으면 딱 적당히 던지면서 여기서 반등 넣을 때 그거 팔아먹은 것 가지고 여기 다시 딱 들어가는 전략이야. 그런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추가하라고 잘 이야기 안 하잖아, 지금. 사실 위에서 조금 쫓아갔거든. 강세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넣으면 좋기 때문에 조금 쫓아간, 현대중공업 좀 쫓아갔어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거 KT 100만 사 추가.
KT 안 죽을 것 같아. 대 놓지 말고 여기 바로 사. 29700. 100만원치 사, 이거.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박스권이긴 한데, 여기 안 쳐져? 안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 안 죽어. 며칠? 한, 둘. 동기간 법칙입니다. 여기가 거의 고점이잖아. 여기, 여기 계산해도 돼. 6일, 7일이야. 여기까지 해도 돼. 하나, 둘, 셋, 넷. 4일이잖아. 올라가도 될 만한 자리야. 그러니까. 날짜도 매치돼,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에 가서 헤딩하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끊어라. 적당히. 오늘 당장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강하게 돌파하면 모르겠으나 윗골이 막 달고 이러면 3만 400원 가 윗골이 막 달고 하면 조금씩 챙겨 나가는 거. 뭐 저항해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기. 오케이? 여기 딱 올라가면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 다 말고 잘 올라가는데 다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일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 크게 안 죽을 것 같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매도는 나오나. 야, 이건 쌍끌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고려해. 휴근 가네, 위로. KT 플러스 전환. 이거 갈 모양,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 같으면 이런 종목 지금 보니까 할 종목 거의 없어. 별로 없어. 종목이 별로 없어.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적당히 펀드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은 갖고 가야 돼요. 살만한 종목 돌려보다 보면 이런 종목이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죠? 이것도 20일 살짝 깨서 별로지만 어저께 위로 팍, 그러니까 오늘 위로 들어가면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았는데 60일에서 딱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 딱 달면서 올라가잖아요. 추가 반등 나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고 수급 좋고 이건 뚫었고 다 뚫었고 장대 양봉인 거 좋고 KT도 밑에 다 받쳐놨어. 그러니까 할 만한 거 들어간 겁니다. 할 만한 거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건 차익 실현합니다. 차익 실현. 밑에서 받았다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그죠? IT가 안 좋아요. 업종이 안 좋습니다. 조선이 그나마 업종이 괜찮고 차트상에서 통신이 그나마 괜찮아요. 통신이. 조선 통신입니다. 나머지는 별로예요. 자,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크로스 직전입니다. 자, 기관이 살짝 축소하고 있으나 개인이 팍 매도 더 늘리고 이렇게 매도 더 늘리고 외국인이 팍 들어 올리면 여기를 테스트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하겠으나 위로 돌파하면 양호입니다. 몇 시야? 10시 17분. 자, 중국 상황이 중요해요. 근데 중국 상황이 마이너스 뭐 3% 정도 안 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거예요. 왜? 우리가 벌써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6이거든요.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거나 중국이 한 2%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국이 막 3% 빠지고 이러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경산업요. 매수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빨리 남겨보십시오. 오늘도 싫어요. 하나 있긴 있네. 상관없어요. 이것도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들인데 여기 깨지면서 이제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추세 무너졌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 아닙니까? 이런 추세. 그러면 여기 폭과 비슷하게 오히려 슈팅이 걸릴 정도로
이 정도 폭으로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밴드가 형성됐는데 언더슈팅 나오고 올라왔죠. 언더슈팅은 뭐라고요? 매수 포인트긴 한데 그런 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21m 처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46,100원. 비중 80%. 46,100원. 자, 20일 잘 뚫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여기 장대 양봉인 41,000원 깨지면 안 돼요. 20일 밑에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이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만 5만 원권 정도 갈수 있습니다. 여기 20일 돌파하는지 45,000원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단기 목표치는 5만 원 정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밑으로 처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 보입니다. 4만 원 정도까지. 고려해야 안 죽는다, 야.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데이 트레이더들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들. 무조건 하루 안에 그냥 단타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돌려볼 거 아닙니까? 돌려보다 보면 아까 장대 양봉 딱 보이잖아요. 그런 거. 야, 이거 나할 만하네 이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발 빠르게 할줄 아는 사람들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41만 원. 여기 1,000원. 종고 좀 돌파형 아닙니까? 올라가요. 눌릴 때 여기만 깨면 돼. 20일, 60일 다 정배열로 다 돌아낼 거거든요. 여기가 슬 올라올 겁니다. 여기 조정 받아도 여기서 21선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근데 여기 전고점 돌파잖아요. 42만까지 갑니다. 일단 썬데이 토즈 그것도 빨리빨리 올려보십시오. 얼마인지. 19,600원. 일단 20일도 돌파하고 60일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나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기관 외국인 관심도 별로 없어요. 최근에 반등 강하게 나왔으니까 위로 돌파하면 24,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위에 볼린저 밴드 누르고 있습니다. 20일 안 깨야 되고요. 본인 매수가 깨면 안 된다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25,000원까지도 갈수 있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여기 60일권인 2만 원 정도 안 깨고 2만 원 정도 안 깨고 위로 강한 반등 시도 넣으면 23만 원 정도 아 23,000, 23,000원 24,000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으나 여기 저항대가 많이 있거든요. 윗골이 자꾸 달고 자꾸 밀려요.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라면 적당히 한 23,000원권에서 적당히 끊고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깨야 돼요. 여기 2만 7백 원 깨면 던지고 나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2만 7백 원 깨면 던지고 나오고 2만 2천 원 정도 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오십시오. 시장 안 좋으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2만 2천 원 정도 가서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던지고 나오고 밑에 여기 깨져도 그냥 적당히 던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나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보고 할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자꾸 체크하시라고. 자,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개인이 매도폭 늘리고 선물입니다. 선물. 매도폭 늘리고 외국인이 쑥 땡겨 올리면 여기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이 여기 딱 되면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아, 저항이네. 저항이네. 매도 때려야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장을 더안 죽이려는 생각이 있으면 여기를 대박 밑으로 깨가지고 박살 낼 거고요. 그러면 아, 시장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깨면서 대박으로 밑으로 밀면 시장 끝났다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매도를 때리려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이 포인트를 잡는 위치입니다. 20일 저항권이고 슬 반등하다가 여기서 헤딩 싹 하면 매도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매도를 밑으로 빼기 싫고 위로 반등시켜야 되겠다면 외국인이 확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양호입니다.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세율. 야, 고려엔 죽인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도 잘 잡을 줄 알아야지. 아침 잘 들어갔으면 왜 던져? 그러니까 내가 던지라고 하디 더 끌고 간다잖아. 그게 이제 시장 판단인 거야. 뭐 이게 끝내주니 가는데 말라 던져. 던질 필요 없는 거야. 데리고 가는 애는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포인트가 딱 여기라니까. 어제 오늘이라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잖아. 샀잖아, 그래서. 야, KT도 간다! 양이야. 걱정할 거 없다 했다. 현대중공업도 터난다. 야, 시장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두 개가 플러스예요. 두 개, 적당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플러스 돌아서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데. 플러스 돌아섰나? 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 없다고. 잘 가려고 막 양봉 쓰고 난리가 났는데, 뭐하러 던지냐, 이 말이지. 연습이라도 던지는 거 아니라고. 길게 가라고 그랬잖아, 길게. 이거는 더 봐라 그랬잖아. 여기 안 깨지면 상관없다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면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던졌다고. 닥터K가 완전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끌고 갈 때는 5일씩 끌고 갑니다. 뭐처럼 NC소프트처럼 무조건 안 던져요. 닥터K는 여기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초단타꾼이기도 한데, 그죠? 밤에 하는 크루드오일 분봉 매매한 거 보면 막 1분 만에 던지고 막 사자마자 파는 거 대놓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쭉 끌고 가기도 한다고요. 여기 살수 있다 했잖아. 지나가서. 그죠? 빠졌습니까? 여기 지지권 맞죠? 20일 지지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할줄 알아야 돼, 본인들이. 아이고, 참 다행이다. 고려하연 많이 실렸지. 양이. 이야, KT 간다. KT 더 추가해야 했다, 분명히. 시장 안 죽을 것 같아. 여기 팍 죽어야 돼, 원래. 이거 들어올리면 양호다 했다, 양이야.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하면 양호입니다. 여기가 매도 포인트예요, 원래. 선물 옵션.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죽고 싶으면 여기를 강하게 패대기 치면서 밑으로 깨질 겁니다. 그거 아니고 들어 올린 다음에 조금 안심해도 돼요. 자, 여기를 안 죽이려는 오사가 좀 있어. 그죠? 양봉이 딱 서잖아요. 원래 여기 가면 탁 튕겨 내려와야 되거든. 은봉으로요. 아래 꼬리 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급하게 팍 들어올리면 지금 기관하고 개인하고 손바뀜하고 있는데. 아, KT 간다. 하, KT 간다. 약보합이네. 포트폴리오 0.1% 하락입니다. 0.1% 손실입니다. 0.1%. 1% 아니고 0.1% 손실입니다. 포트폴리오 적당하니 이루어지고 있네. 최고 잘 가는 고려아연이 최고 포트폴리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 됐고. 아직도 돈한좀 남았겠는데? 양이. 야, 현대중공업 급반등 나오고 있어요. 이거 딱 뚫었다면 양 옵니다. KT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야, 양이야, 더 때려.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더 사. 여기다 호가에다 바로 때려. 200만원치 더 사. 이거 17900 200만원 더 사. 아이, 버텨. 던지지 마. 이거, 갈라고 폼 잡았어. 이거, 못 던진 바보다. 장대 양봉 어디까지 갈지 몰라. 들고 가. 44만원까지 들고 가, 이거. 중간 다 피해. 잔파도 피해.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양봉, 장대 양봉에 최고 좋은 거 중에 하나겠는데. 여기 보이는 거 중에. 여기 보이는 거 중에 최고 할 만한 거 중에 하나야, 모양이. 팔지 마. 이거? 좋네, KT. 팔지 마. 여기 위에 꼭다리 가면 팔아. 생각해봐.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가면 땡기 올리고, 내일 양봉으로 끌어올리면 돼. 삼성중공, 아, 현대중공업. 아래 꼬리 달고 위에 지금 반등 시도 나오네. 이 재수 좀 이거 뚫고 올라간다. 오늘 말고라도. 죽을 폼이 아니야. 딱 보니까. 200 추매, 됐다. 얼마 남았어? 돈 얼마 남았어? 빨리 이야기해봐. 이제 가야 될때다된것 같다. 적당히 안정도 됐고, 가면 돼, 이제. 자, 이거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아래 꼬리도 좋고, 위로 들어 올리면서 몸통을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좋습니다. 400 남았다. 400 남았으면 한2000 샀다는 거야. 400 남았으면, 고려아연은 뭐 적당히 됐으니까 됐고, 현대중공업이 안 죽을 폼이다 말이지. 야, 따풀은 좀 그렇다. 400은 들고 있어, 일단. 400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근데 눌림목 주면 사는 거 알지?
이런 거 눌려주고 다시 가려고 하는 거 보이고 하면 사줘. 그런 거. 고려하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지 마, 일단은. 그거는 잘 들고 가. 삼성 엔지니어링 갔다가 눌려주고 다시 가려고 하지. 그때 더 추가해. 지금 말고. 현대중공업도 적당히 눌려주고 다시 갈 것 같으면 추가 할 수 있다.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이제 할 줄 알잖아. 그거는 현대중공업요. 아, 현대중공업 좀 부담돼요. 사실 좀 위에거든. 여기 사야 돼. 사실은 여기 사야 되는데 제가 쫓아갔다 했잖아요. 갈것 같아가지고. 그죠? 신규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두세 번 나눠서 하겠다. 눌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 한번 사주고, 그죠? 밑에 쳐져도 여기서 한번 더 사주고 반등 놓을 때 끊고 놓을 정도, 아니면 밑에 쳐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면 해도 상관없으나 조금 부담되는 자는 맞아요. 그리고 칼매도 할 자신 있으면 하세요. 칼매도 할 자신 없으면 말 못해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여차하면 손절, 손실이든 뭐든 무조건 자를 정도의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다 하면 하세요. 안 그러면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시장이 별로예요, 지금.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개인이 확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선물 사 올리면서 위로, 시초가 위로 땡겨 올리면 양호.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는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흔들리는데도 포트폴리오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양이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한번 올려봐라. 아까 마이너스 0.1이던데. 됐고,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판단 잘 하시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지금 낙폭, 아까보다 축소했어요. 0.09. 0.17.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0.5 이상 하락 추가로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이 낙폭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낙폭에 비해서 매도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밑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포트폴리오 새롭게 편입했는데, 시장이 흔들림이 심해서 닥터케이 1시간 더 추가 방송했습니다. 무료 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요. 장중 스팟,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종목 상담, 누가 무료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들을만 하다 하시면 구독하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종 모양 딸랑딸랑 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하시고요.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니까 주변의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좋으면 좋다. 사랑을 주십시오. 무료인데. 그죠?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돼 있는데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하시면 닥터케이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4,000원도 안 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상처부 탈출 팁. 그거부터 공부 한번 해보셔라.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